반갑습니다. 저 오늘은 상대 가드패스 하는 상대가 저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니슬라이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니슬라이드 가드패스를 방어하고 카운터로 서미션을 하고 이 방법이고 첫 번째는 프레임을 만들고 클로즈 가드로 가는 거 그리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암바, 서미션 암바를 만들어서 이번 암바는 어깨 쪽을 압박하는 숄더 암바가 되겠습니다. 암바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암바를 할 때 팔을 짚고 팔을 빼면 이제 스윕이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트라이앵글 초크를 만드는 그런 테크닉을 배워볼 겁니다.